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한 뿌리에 수천만 원의 거래가 되었던 백선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백선은 현재 개인 블로그나 여러 매체를 통한 잘못된 와전으로 인해 부작용과 탈이 많아 현재까지 왈가왈부하는 약초로 매우 유명합니다. 그래서 백선의 장단점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그 근거를 찾아보고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방과 민간에서는 건조한 뿌리 껍질을 백선피라고 부르는데 일부에서는 약효를 부풀리기 위해 봉황삼 또는 줄여서 봉삼이라고도 합니다. 봉삼은 원래 산삼을 의미하지만 백선의 뿌리 생김새가 마치 봉황을 연상케 하여 산삼처럼 만병통 취급으로 사실과 전혀 다르게 전해져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를 악용해 예전부터 술을 담궈서 은밀하게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거래가 되었고 엄청난 부와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약초에 문외한 폭세무민한 사람들을 부추겨서 암암리에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약효는 가지고 있지만 수천만 원까지 할 정도로 그런 약초는 전혀 못되고 재래시장이나 한약방에 가면 5천원에서 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백선은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간과 신장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백선뿌리 안에 있는 철심을 법제를 해서 먹는다고 하지만 법제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심지를 뺀 것 피해도 독성이 작용해 현재까지도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간과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과 미혼 남성 및 임산부는 백선을 절대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식약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권고한 사항이고 백선 외에도 대표적인 만병초와 초호 천남성 등이 독성이 매우 강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논문에서 밝힌 백선에는 지금까지 콘프사멜린과 로부스틴, 하플로핀 등의 독성이 작용하는 8가지의 알칼로이드계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잠재적으로 큰 위험성을 항시 초래할 수가 있고, 심지어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물질까지 포함하면 이런 부작용들을 제대로 컨트롤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선은 해마다 사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많은 논문과 임상시험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에서 밝힌 백선 근추출물은 쥐에게 경구 투여하면 수정적의 능력을 크게 감소시킴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백선에 함유된 프레시넬론 성분이 수정적의 작용과 항착상이 있음이 보고가 되었으며 여기에서 수정적의 작용은 남녀 불임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정력제로만 알고 있는 백선이 이런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하니 정력제로 술을 담그신 분들은 독약을 먹는 꼴이 되니 되도록 먹지 마시고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세명대학교 실험자료에는 백선 추출물을 이용해 간세포에 대한 논문 연구에서 히피지2 세포주의 세포 손상을 크게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히피지2 세포의 세포 생존율을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시키고 인체에 유해한 세포 사멸 및 파괴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백선은 임상 상태의 여러 부작용과 간세포 손상 및 각종 독성 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실험적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민간에서는 심지를 뺀 백선주를 마심에도 불구하고 간경화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호흡곤란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간 손상과 중독 증상 혈압 저하를 가져오고 심지어는 심장마비 및 간세포 파괴로 사망한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는 무작정 술을 담궈서 먹으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술은 절대 담궈서 먹어서는 안 되니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백선이 전적으로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실험적으로 인정이 되고 한의학적으로 이로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장점으로는 어린 백선뿌리 추출액은 곰팡이균에 대해서 우수한 항균 및 살충 효과로 항생활성을 가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피부저항 능력과 세균성 질환에 매우 탁월해서 습진과 풍진, 악성무좀 두드러기 피부소양증 등의 특효를 보입니다. 또한 성병으로 여성 임질과 곤지름, 백대하 치료에 적용되고 남성 성기주의에 곰팡이가 기생하여 생기는 피부병인 완선을 치료할 때 효과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약재로 이용하실 분은 백선 뿌리에 있는 목심은 독성 작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뿌리의 심을 반드시 제거하고 껍질만 벗겨서 약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물에 반나절 정도 담그거나 찜솥으로 독성을 제거한 다음에 햇볕에 일주일가량 바짝 말리셔야 합니다. 백선은 심지를 제거하고 법제를 한다 해도 겉피에는 언제든 독성이 잔재해 있기 때문에 하루 용량 2-3g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실험에도 입증이 됐듯이 심지를 제거해도 독이 남아있어 꼭 필요시에만 한약재로 사용하고 많은 양을 먹거나 장기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일부 한방에서도 백선피의 부작용 때문에 삼가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중이며 약재를 지어주는 한의사들도 기피하는 약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약재는 다른 종류의 약들에 비해 수많은 종류의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고 약초 식물을 올릴 때마다 성분의 중요성을 항상 기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작용 원리와 부작용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약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이 점 꼭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복약은 꼭 필요한 후에는 먹지 말아야 하며 간과 신장질환자, 심신 및 신체허약자, 미혼 남성, 임산부는 복용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백선을 복용하고 구토나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빨리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내용물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해독제로 쓰이는 조리떼나 잔떼, 녹두, 녹차, 감초 등을 먹인 후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